자, 이 과정에서 이 전쟁 시기에 양민 학살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전쟁에서는 흔히 민간인이 죽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쟁이라고 해서 민간인을 함부로 절대 학살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네바에서 국제적으로 만국이 합의된 사항입니다. 전쟁 포로는 전쟁 끝나면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남쪽의 노건리, 영동에 있는 노건리 학살, 집단적인 민간 학살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수많은 수감자들을 집단적인 학살을 했습니다. 보도연맹이라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과거 좌익 전력 있는 사람을 보도연맹에 가입하라 그랬습니다. 가입하면은 탄압하지 않겠다. 이렇게 회유를 해가지고 가입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전쟁 임박하니까 전부 다 구속시켰습니다. 예비 검속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전쟁이 초기에는 북쪽이 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서울구치소, 서울형무소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기 때문에 많이 안 죽었답니다. 근데 대전형무소라든지 대구, 광주, 이 지방에 있는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많은 애국자들이 집단적인 학살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거창, 양민학살 같은 이런 빨갱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려가지고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한 마을을 전부 다 불태우고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말 못할 만행이 자행되었습니다. 북쪽에서도 그렇대요. 평양에는 멀쩡한 건물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잖아요. 요즘은 B-52 전략 폭격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B-29, B-29 뭐 해가지고 폭탄을 얼마나 퍼붓는지 주민 생활지대에 그것도 댐이라든지 무차별적으로 잿더미로 만들었고 산업시설도 폐허로 만들었고 문화교육, 보건기관까지도 다 파괴했습니다. 문화, 역사, 문화유적지도 불태웠고 대표적으로 북쪽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황해도 신천 땅에 주민을 학살한 겁니다. 무려 만 오천여 명? 엄청난 주민을 학살했다는 거죠. 전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 있음으로써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파, 한미행정협정, 굉장히 불평등하죠. 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검찰, 경찰이 수사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 교도소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미군의 동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으면은 미군이 데려가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어마어마하게 살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엽제라 그러면은 월남 파병 한 사람, 여기도 이제 미군이 고엽제를 뿌린 겁니다만은 그 피해자들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군이 휴전선 일대에 비무장지대에 고엽제 살포해가지고 그걸 처음에는 이게 무슨 먼지 해가지고 밀가루인 줄 알고 먼지 모르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다가 뿌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병신됐습니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기류로 군용차로 미군 만행한 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효순미선 윤거미 사건. 거기다가 미군 기지 안에는 지금 100년이 지나도 회복할 수 없는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미군이 기름 범벅이가 된 땅,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지, 미국이 돈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북쪽의 신천 땅에서 학살 장면인데 이것이 그림으로만 이제 나타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거창 양민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죠?